우리가 이거를 그 보리쌀 보리쌀 다섯 가마 정도를 제가 그냥 그 작년에 좀 놔뒀는데 다시 이제 햇빛에 말려서 정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. 보니까 바람 불고 가는 거 보니까 비가 오려나 봐요. 그래서 빨리 그 이제 담아가지고 찻길이. 그래서 그걸 또 오늘도 길보수를 좀 해야겠어요. 이틀간 말렸고요. 차가 조금 자꾸 밀려갔고요. 가지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 같은데 주변을 공략해가지고 다살다살 해야 이 차가 걸려가지고요. 제가 그 보리 같은 거 이런 거 말리고 나서 트럭으로 하는데 여기 트럭이 잘 자꾸 밀리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좀 빼야 돼.
몸 빠지면 진짜 괜찮아. 진짜 아무 문제 없어. 완벽해. 길이. 응? 완벽하다니까. 내가 좀 와주면. 밀려가지고 트럭이 밀려가지고 진짜 큰 돌인가? 나 쉽게 봤는데 이거 큰일 났네. 아유 골 울려. 아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노동이 심했나? 아, 찾았다. 잡았다. 와, 돌 좋은데? 야, 돌 좋아. 야, 나중에 좋은 돌로 써야 돼. 근데 네가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. 여기는 내가, 차가 다니기가 불편했잔 말이야. 너 때문에. 여기서, 이제, 평탄 작업만 하면 끝이에요. 평탄 작업. 조금은 이렇게 도로 같은 걸 뭘 안 깔고 이렇게 하려면 비 오고 나면 자꾸 무너지니까 흘러내려서 수시로 품을 봐야죠. 길을. 아따 아 놀라. 여기가 이렇게 이제 험한 지형인데 거의 이제 차 올 수 있게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여기까지 잠깐이면 되니까. 너무 말랐어요. 심각하게 지금 너무 비가 안 왔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? 그래서 걱정스럽더라고요. 왜 양말을 안 신냐면요, 양말 신고 하면 다 달라붙어서요 일이 안 되거든요. 이거 밀보리 맛있어요. 밀보리 쌀 쓸 때 날씨 좋을 때 담아놔야 돼요. 6kg. 그러면 한 포대에 30kg씩 맞춰야겠네.
요게 30kg예요. 30kg짜리 하나를 저기 정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kg, 한 12kg 나오나 모르겠습니다. 반 이상 다 떨어져 나가요. 주변에 그 정리하는 데가 없어 갖고요. 악연까지 가면은 한 40분 걸려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해 와야죠. 꽉 채우면 30kg예요. 10kg짜리 제가 그때 50호 갖고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한 10포? 30kg짜리. 아, 이거 조금 더 넣어야 되는구나. 작년에 한번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봤고요. 말리다가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때 제가 50가마를 널어놨는데 아이고 그 말도 못할 고생했어요. 한밤중에 그거 다 걷는다고. 와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돼버렸네요. 오늘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30kg짜리 1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요번에 귀 심는다고 제가 보리 또 뭐 심는 줄 알고 제가 보리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보리를 또 찾는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보리는 아니고요. 이게 약간 청보리에서 밀보리에 가까운 보리쌀이에요. 아이고 안 돼! 아이고 어떡하냐. 이건 뭐 좀 떠서. 아이고 이거. 같이 먹이로 줘야죠. 쏟아진 거는. 아, 이거 정확하게 30kg네. 이거는 완전 정확하네. 30kg가. 아유, 30kg는 가벼운 편이에요. 그거, 한 40kg씩 들다 보면 팔이 욱신욱신해요. 네? 팔이 욱신욱신해요. 쌀은 그 햇빛에 말리면 갈라지잖아요. 쌀은 햇빛에 말리면 안 되거든요. 벌레 먹었을 때. 근데 보리 쌀은 햇빛에 말려도 돼요. 아무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보리 쌀 말려서 먹으면 그대로예요. 그래서 이거를 그 보관만 잘했다가 햇빛에 잘 말려가지고 보세요. 뭔지 개구리예요. 저기 이거 싹 거둘 때 같이 딸려온 애예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이거는 미안하죠. 오늘 햇볕이 이제 오늘 햇볕하고 내일은 아마 종일 비가 올 거예요. 종일 비가 올 거예요. 내일은 야 10가마 정도야 뭐 날로 먹기죠. 10가마 정도야 그냥 뭐 의뢰이 하는 일이니까. 26kg 30kg 걷어보라. 아우 햇살이 또 심한데. 이거 뭐 독가지까 하면서 목마르다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오렌지라도 하나 가져와서 먹어야지. 아
오늘 오렌지라도 먹고서 해야 되겠다. 목말라서. 아, 내 일하다 목마르면 먹어야죠. 아. 지금 한 시쯤 됐는데요. 아유, 한낮에 햇살은 세면 안 되긴 하는데, 그래도 적당한 햇살은 쏘이는 곳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여러분들은 과일 사냥꾼이란 말 들어봤어요? 좋은 과일을 위해서 물보라 가리지 않고 막 열대 우림 막 다니면서 과일을 막 사냥꾼처럼요. 그 짐승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과일을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요. 과일의 그 진짜 순수한 달콤함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답니다. 하늘의 음식과 같은 맛이 나요. 진짜 그 과일의 진짜 맛을 알게 되면 못 튀어나오죠. 골든티. 껍질은 걸음으로 가야 되고, 빨리 담아줘, 담아야 돼.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진한 노동 속으로 출발! 출발! 가자! 여기서 반대해서 해가지고 깜짝이야. 바람이 많이 불어. 뭐를 먹고 간식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. 밥값. 간식값을 해야지. 더 나올 것 같은데, 세포. 100kg는 아직 남았어요. 100kg는 더 해야죠. 왜? 왜 또 싸우냐? 야, 너희들 왜 그래? 남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. 어? 아이고, 하기사 뭐 내가 얹혀 사는지 네가 얹혀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. 자연의 이치라는 게 주인이라는 거를 참 내세운다는 게 참 인간이 만드는 거지. 그것도 안 그러나? 안 그러냐고. 안 그러냐고.
조금 부족하는구나. 아, 더워라. 모자 써야 되나? 이렇게 더울 때는 모자를 써줘야 되지? 이렇게. 아니, 햇살이 없을 것 같더니 왜 이렇게 더워? 아이고, 더워라. 아유, 모자 써야 되겠다. 아이고, 아이고, 더워라. 응. 얼굴 다 익히고 나서 다시 모자 써요? 어떡해요? 써야죠. 너무 더우면 햇살이 오늘 좋은데? 마지막에. 내가 줬어요, 햇살한테. 보자. 몇 킬로인지 보자. 됐어. 너는 이미 내가 다른 거잖아? 너 빠져나가고. 됐어. 30킬로에서 조금 부족하네. 쓰러지면 안 된다. 쉬다. 이제 8포. 뭐 찍으러 가야 되나? 비 오기 전에 찍어오는 게 가장 좋은데. 아싸, 이거 30kg 훨씬 넘네. 넘어버렸네. 31kg? 맞춰야지. 맞춰야지. 고판이 똑바로 나오니까. 저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. 제가 하는 일들이 근육을 쓰고 힘을 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하게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예, 예. 정확하게 300kg 나왔네요. 예. 저번에 한 게 한 2000kg 나온 것 같은데. 한 2300kg?